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레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L2L 기본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L2L은요, 심장 박동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아유 L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병옥이 절대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병옥 프로와 함께 여러분들 이 L2L 이골이 날 정도로 아마 50분에 걸쳐서 레슨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연습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댁에서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L2L 응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레슨이 끝나면요. 지금 이병옥 프로가 허리 정도에서 손을 꺾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스윙이 허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뭐 가슴 정도 올 수도 있고 어깨 정도 올 수도 있고 머리 옆에까지 스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허리에서 꺾고 그 다음 올라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원리적인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동차를 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안전벨트를 맸고 한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덜컥 걸리면서 거기에 멈출 수 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좀 날아갈 수 있는,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팔은 지금 몸에 직접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되어 있는, 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고 클럽은 단지 손에만 걸려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아주 견고하게 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이 가면요, 손이 멈추면 손이 멈출 수가 있어요. 왜? 큰 몸이라는 안전벨트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팔은 아무 생각 없이, 클럽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 손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이 클럽이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손이 여기까지만 가겠다 그러면요, 손이 여기까지만 간다 그러면 그럴 때 꺾어 올라가요. 자, 천천히 손이 여기서 멈추겠다 하면 멈췄다 올라간다. 제가 손을 제 머리 옆에서 멈춰 볼게요. 손이 계속 가다가 멈추면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슴쯤 해볼까요? 가슴쯤 하면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억지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꺾는 게 아니라 내 손의 위치를, 나의 백스윙의 위치를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위치에서 코킹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L2L을 억지로 여기서 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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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으세요 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허리까지 왔을 땐 여러분들이 허리에서 인위적으로 꺾었지만 여러분의 그립이 만약에 강하다면, 이러한 그립을 잡고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L2L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립은 연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연하게 잡은 상태에서 L 저 보세요. 그립 거의 놨죠? 왼손 위주로 거의 L. 그런데 좀 높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 좀 높게 가고 싶어, 여기서 꺾여. 그러면 우리는 백스윙에 대해서는 정확한 L2L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딱 점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위치쯤 갔을 때 손의 위치가 점점 천천히 가고 그로 인해서 클럽이 꺾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 굉장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손목이 많이 풀려 내려오잖아요. 다운스윙 때. 다운스윙 때 풀려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개입을 하면서 왼손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먼저 풀려 내려옵니다. 우리 백스윙 때는 손이 가서 멈추면 클럽이 꺾인다고 그랬죠. 그 반대로 생각해봐요. 다운스윙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손이 간 다음에 클럽이 풀려 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찍 풀리는 분들은 여기에서 손이 멈추니까 그 다음에 클럽이 풀려 나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왼손, 오른손은 붙잡고 있지만 왼손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내가 왼손을 가면 여기서 꺾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스위치가 되는 지점은 왼쪽 허벅지라고 그랬죠? 그럼 손만 여기까지만 가져온다면 저절로 여기서 스위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허리쯤까지 갔어요. 꺾고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손이 여기까지만 오면 그냥 끌고 내려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꺾고 이렇게 오게 되면 저절로 이쪽에서 L2L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2L은 첫 번째 시간에는 인위적으로 여러분들께 L2L을 하게 만들었습니다만 L2L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만 가져왔을 때 저절로 튕겨지고 튕겨지는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야 나중에 저희가 진도를 하나하나 나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여러분의 스윙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꺾는 게 아니라 손을 그쪽에다 느슨한 그립으로 갖다 주면 꺾이고 이쪽에서 꺾이고 제가 지금도 푼 게 아니라 손만 갖다 놓은 겁니다. 다시 꺾고 이런 형태로 꺾어줬을 때 여러분의 L2L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할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들어당겨라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클럽 스피드와 어마어마한 장타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L2L의 응용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병호 프로와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고요.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복을 했을 때 여러분의 스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지루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